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박근우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됐는지 제 신앙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69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허리에 병이 생기셔서 그 다음에 저희 동생들이 태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제가 7살 되었을 때 외할머니께서 금우야, 너는 친구가 없고 형제간이 없으니까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7살 때부터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가는 것이 주로 친구를 사귀고 만나는 그런 목적에서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다 보니까 제가 출석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개근하고 학생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학생회 회장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회 회장을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제가 그 학생회 일을 하면서 어린 마음에 제 눈에 좀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교회 목사님이 그 집안이 잘 살고 부자인 이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대해주시고 또 어렵고 가난한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잘 대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그런 것을 보게 되니까 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고3 때부터는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제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재수를 하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그 다음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 그 어린 그 청년의 나이에 술도 배우게 됐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담배도 피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날이었습니다. 아마 7월 정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됐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제가 쉬고 있었는데 어떤 그 내비게이터 형제님께서 제게 오셔서 잠깐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저도 시간이 좀 남아서 예, 좋습니다. 한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근우 씨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질문을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불쾌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네, 제게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님이 제게 그러면 박근혜 씨는 지금 죽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이 마귀의 자녀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1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성실하게 개근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열심히 학생회 활동도 하고 했는데 나보고 저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이 들었지만 그분의 그 말씀이 대단히 논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죽게 되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집에 가봐야 됩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나눌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고 그 대화의 장소를 벗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제가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잠깐 박근우 씨 이 한마디만 듣고 가세요.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분께서 박근우 씨가 지금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를 혹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박근우 씨는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칼같이 찌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그 마음이 상한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곰곰이 그분의 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일단 기분이 나빴다. 또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참 고민이 되었고 그러나 또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집에 돌아가고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그 토요일 날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만났던 그 형들이 학생회 같이 활동했던 그 형들이 저를 보고 너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광섭이 형이 사고를 당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그만 물에 빠져서 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광섭이 형에게 아주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광섭이 형 어떻게 됐습니까? 수련회 마지막에 짐을 다 싸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남기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강에 들어갔는데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섭이 형은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절친했던 그 선배 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형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만 그 친구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불량 서클에 들어갔다가 중퇴하고 열심히 또 검정고시 준비해서 그 해에 대학에 이제 들어가게 된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에게 당한 그 사건을 듣게 되면서 또 저는 그 형의 사모제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며칠 지나서 제게 또 다른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재수 시절에 만났던 건일이라는 친구가 사고를 당해서 그만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강원도의 정선에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집이 부자였고요. 또 법학과에 다녔기 때문에 향후에 본인이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는 커다란 포부와 야망을 갖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죽기 한 2주일 전부터 전국에 자기가 알던 친구들의 집을 다 방문하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던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방문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정선의 그 큰 목장을 경영하셨는데요. 아버지와 함께 또 둘째 형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그만 빗길에 그 차가 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길에 차가 굴르는 바람에 이 친구가 튀어나갔고 또 아버지도 튀어나갔습니다. 둘째 형은 이제 그 차에 깔리게 된 거죠. 첫째 형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산에 가보니까 사고는 그렇게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둘째 형을 구해주고, 아버지 쪽은 이미 가망이 없었던 것 같고, 셋째죠. 저 건일이가 셋째였는데, 이 건일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왔다면 살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놓친 것이죠. 그 친구의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기차를 타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건일이의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원하는 것들을 한번 다 해보고 가는 거가 좋지 않겠니? 인생은 한 번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에 다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건일이가 생각했던 그 고상한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가 정선의 탄광 지역에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졌지 않니?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고상한 이상을 갖고 성실하고 충실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니? 저도 내심 그런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 기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마칠 수도 있구나.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을 묵고 간 그 친구가 이와 같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5분 앞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또 볼 수 있고,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다면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마음의 첩첩함을 감추고 싶어서 또 저에게 답답한 심정을 함께 좀 말하고 교제할 상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제 친했던 그 당시 저희 교회 옆교회 그 학생회 회장을 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친구는 없고 그 친구 누님이 제 전화를 반갑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누님이 저의 얘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제 답답한 이 심정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니. 아, 참 그랬구나. 참 슬펐겠다. 이렇게 받아주신 그 누님께서 제게 놀라운 한마디의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누야, 나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누님의 말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난단 말인가?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누님이 환상 가운데 또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깊은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님께 그것을 이제 알고 싶다고 했을 때 누님이 그렇다면은 누나가 다니는 그 교회 한번 와보지 않겠니? 라고 저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서울에 있는 그 낙성대에 있었던 허름한 2층 상가였는데요. 관악교회라는 곳에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악교회에서 제가 어떤 형제님께서 저를 상담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배경을 말씀드리고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 제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아, 박근우 씨,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박근우 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우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고시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시를 준비해서 이 나라의 그 공무원이 돼서 나라에 기여하고
좀 명성도 얻고 싶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제게 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박근우 씨, 그렇다면 한번 이거 제가 이 질문하는 것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우 씨 친구의 사고라든지 선배 형의 사고를 이렇게 보면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근우 씨가 고시를 준비하고 또 대고 그 다음에 참 유력한 그 지방과 결혼하고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말 100% 이루어질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박근우 씨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그분의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편에서는 무슨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제 머릿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선배 형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 꿈이 있었던 그 친구의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캠퍼스에서 만났던 네비게이터 형제님의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라는 그 말씀이 제 뇌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또 고시를 보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가정의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갈 내 꿈을 이룰 100%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5분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 30분 정도 생각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인생은 불확실하더라고요. 제가 고시를 공부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고시를 준비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미래는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참으로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저를 책임져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도전을 했던 그 형제님께 찾아갔습니다. 한 30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형제님께 제가 마음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라는 회개의 고백을 했을 때 그 형제님께서 아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지 박근우 씨 한번 보시고 말씀을 해보라고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그 말씀을 보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영생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말로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미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에 수련회 가게 되면 캠프파이어를 마지막 날에 하는데요. 거기에 제가 그동안 지었던 이런 이 죄의 고백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캠프파이어의 불에 태우는 그런 이 절차를 이제 행사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불에 타는 그 종이를 보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학생의 시절을 회상해 보건대 교회 가는 것이 제게 그렇게 큰 짐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깊은 좌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서 생활하면 또다시 죄를 짓고 제 마음은 좌절을 느끼고 또 교회 가서는 회개 기도를 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 큰 짐이었고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저는 죄인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이 복음의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아들 보내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사람이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제 삶 가운데 뭔가의 빚에 눌려있는 채무로 진 사람처럼 답답하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되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내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 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졸렸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특히 잠언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한 마음에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이후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그때부터 복음서를 해서 성경을 다 읽어보게 됐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이 경험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아,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그 교회 친구의 누님이 하셨던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고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제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제가 만난 주님, 제가 만난 거듭남,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또 제 친구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의 당시 총무였던 친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주변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율법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영혼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사촌 동생이 또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그 부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이런 일들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께서 가만히 듣더니 아, 잘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됐으니까 집에 가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그 제 부목사님께도 제가 거듭났다라는 제 이 간증을 분명하게 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영문인지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 걸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부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부담이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될 부담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는 어디 있을까?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하나님 말씀 룻기서를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룻을 가까이 있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말씀인데요. 룻기서 2장 8절과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보아스의 소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명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저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있는 또는 자매님들이 계신 그러한 교제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이런 보아스에게 받은 말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했을 때 나오미는 또 룻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장 22절을 보면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거하니라. 룻은 이 나오미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게 되고 다른 밭으로 가지 않는
즉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교제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들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서울의 관악교회에 그때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악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쭉 이 관악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저는 저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찬양을 드립니다.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율법과 종교의 부담 아래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하는 반복적인 이 종교 생활 가운데 있는 이 불쌍한 죄인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복음의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이런 제 신앙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또 신앙 종교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옥 그런 상태에 있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주님을 구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저와 같이 그냥 죽으면 지옥에 가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저는 저에게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참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참 평안과 죄로부터의 해방과 또 자유 가운데서 또 몸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동일한 복음으로 거듭난 지체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참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짧게 그동안 이 종교 생활 가운데 있었던 저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간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간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간증을, 구원에 관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